아, 그래요? 어, 맞아. 전라도, 전라도 땅은. 안 내려오는 땅은 이까지도 알아본다는 거야. 서문시장 야시장은, 아, 여기 먹거리가 이게 뭐 곱창이 맛있더래. 이게 아니라, 시설을 어떻게 했는지, 전기시설을 뭘 끌고 오는 거지, 각 매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매대 만든 거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하고 저희가 좀 일찍 가갖고 매대가 촥 주차장에서 촥촥촥 끌고 나오면 그 동선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상인회가 어떻게 그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할 것까지를 보셔야 돼요. 가장 많이 줄 서는 집을 찾아내는 거 미션 하나. 두 번째는 야시장 사업을 해서 거기 서문시장 야시장 사업에서 가장 뜻깊은 게 뭔지 그거를 이따가 오시면 발표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장 많은 줄을 선 집에 그 사람 수도 한번 세보십시오. 몇 명이나 쓰나 한번. 예, 네, 그래서 먹는 것도 한번 드셔보고, 골고루 이렇게 한 군데에서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조금씩 조금씩 드시고, 가격대가 얼마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도 보셔야 돼요. 거기 자연산 잡어. 어휴, 야, 몸짓 쓸까? 너 술이 틀릴 거니까? 그죠? 지방술이야. 어, 기름 먹어요. 뭐 있냐, 방법? 이게 지금 한 접시에 얼마예요? 5,900원. 갈리포터 새우를 지금 만드시는 거죠? 돼지 막창. 이게 막창이에요? 네, 막창. 네. 100원짜리 없는데. 하나 들고 가시면 돼요. 6,900원. 6,900원. 감사합니다. 그 소스는 무슨 소스예요? 데리야끼 소스. 드릴까요? 아니요, 저 저는 이게 궁금해 이게. 아 이게 14번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권총을 받으신 거예요? 네. 이거 뭐 어디서 쓴데? 여기요, 14번 밑에 권총이죠. 그 빨간 가루가 뭐예요? 날개예요. 뭐 고추장이에요? 쌈장이에요. 아, 쌈장. 우리가 제조되는 거. 이거 얼마예요? 4,000원이요. 4,000원이요? 저희가 지금 주중에 있고 추워서 그런데 그 여름이라든지 가을이라든지 오면 관광객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관광객용의 히터라든지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죠. 먹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주세요. 우리가 장사할 공간만 그 공간 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이걸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먹고 소비해서 또 사 먹을 수 있도록. 저희 그 조사장님하고 저희가 그 안 부스에 있을 때 하나 먹고 괜찮으니까 또 나가서 먹었거든요. 만일에 고객용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갖고 가버려요. 그쵸? 그러면 한 제품을, 그러니까 5천원짜리 하나만 살 건데 앉아서 먹다 보니까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어 해서 2만원, 3만원이 소비되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먹을 수 있는 공간을 가까운 거리에다가, 지금 물건을 사고 바로 앞에 한 대여섯 발자국 안 되는데 다 먹을 수 있는 공간이죠. 네. 공간 확보가 되게 중요합니다. 고객이 어디든지, 그러니까 무슨 행사를 하든지 고객이 머물러서 시장에 소비할 수 있으려면 고객이 머무는 곳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공룡 막 돌아다니는 것도 보셨죠? 네. 그런 이벤트도 보여줘야 돼요. 거기 그거 풍선에 사람이 들어가요. 그리고 소리는 음향을 거기다 조그만 스피커, 요즘에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어요. 야시장을 보러 이제 어디 관광지라도 가시면 매대가 조금 매대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실내용 매대와 아케이드가 없는 데에 매대와 아케이드가 있는 야시장의 매대를 보시면 틀립니다. 조명이라든지 그 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셔야 되고, 오늘 아까 그 처음부터 우리 조사장님 아주 눈여겨보셨거든요. 매대를 끌고 나오는 것부터 배치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매대를 이렇게 배치할 때도 물건을 그 매대 안에서 넣는 게 아니라 미리 자기 자리에다가 할 줄이 있는 거는 딱딱딱 먼저 서 있고, 그 다음에 매대가 탁탁탁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순서. 그 다음에 그 매대가 설치될 때도 절대 엉키지 않았죠. 자기 길을 척척척 가졌어요. 그러니까 꺼내고 10분에서 15분 만에 다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전기, 수도, 그 다음에 주차, 그 다음에 저 차고지 등등 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되니까 한 1, 2년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단합해야 돼요. 오늘 이렇게 추우신데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